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이후에 오늘 하루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4명의 지역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. 지역 감염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의 확산세가 그치지 않으면서 지역 간 전파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. 방역당국은 다른 지역 방문 자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. 이재원 기자입니다. 주말이면 관광객이 밀려드는 광주시 양림동 일대입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높아진 이후 찾아오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. 어쩌다 마주치는 사람들도 다른 일행들과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고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피로감을 호소합니다. 마스크 좀 벗고 싶네요. 마스크 벗고 좀 생활하고 싶어요. 구경도 해야 되는데 토요일, 일요일에는 숙제 많거든요. 손님들이 앉아요. 관객들이 없어. 이처럼 활동 반경이 좁아지면서 다행히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.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나흘 연속으로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지만 문제는 증가하는 지역 간 전파입니다. 경기 성남 724번과 관련해 지금까지 6명이 확진되는 등 서울 종로와 동대문 그리고 전북 등 다른 지역 주민을 매개로 한 감염자가 1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. 수도권의 확진자 발생이 증가세가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모두 뭐 수도권에서 온 경우는 아니지만 수도권과 그다음에 지역 간의 인구 이동이 또 주요한 원인이 될 것 같고요. 방역당국은 주말과 휴일 동안 김장과 결혼, 장례식을 이유로 하는 타지역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. 또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별 고사가 시작되면서 수도권과 지역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모두에게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.